한서 씨가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좀 울컥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저희 아빠가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. 엄마도 있고 아, 가족들이 맨 앞에. 다 아,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예. 어? 아빠 온대요. 아, 언니 뭐 자매. 아빠. 야. 안돼. 아버지 우신 거면 와, 말 타. 멋있지. 오, 멋쟁이시다. 아버님이 동인이신데? 네, 아, 지금 여동생 여동생. 앉아있고 어. 지금 수염 기신 분이 아빠인데. 그렇군요. 아유, 얼마나 참기가 힘들었을까.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우시는데. 유정 씨한테 고마워야 되겠네. 선곡을 좋은 걸 진짜 해줬네요. 감사해요. 예, 좋습니다. 자, 두 분의 무대 심사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 노래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유정 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보컬리스트로 계시려면은 공명점을 찾는데 주안을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후렴구 같은 데에서 끝에서 조금 호흡이 짧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공명점을 정확히 찾으시면은 호흡을 좀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현서 양은 정말 그 선곡이 좋았습니다. 사실 경연 프로그램은 선곡이 거의 5할이라 생각을 하는데요. 50점을 먹고 들어갔는데 현서 양이 노래를 100점으로 해버리니까 150점짜리 무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감사합니다.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전공자임을 알면서 좀 더 깐깐하게 보려고 해도 굉장히 수준 있는 완벽한 무대였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일단 너무 어렵습니다. 정말 이렇게 데스매치로 네. 또 한 분은 실용음악 전공자고 한 분은 건축공학을 전공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딱 이 무대 하나로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한다면 아,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도 투표는 하셨죠? 예, 예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결과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 TV조선 대학가요제 대표 여성 보컬 두 명의 운명,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아주 서정적인 발라드로 폭발적인 감성을 보여준 조현서, 눈물을 꾹 참아가면서 무대를 잘 맞춰줬고요. 상큼 발랄한 곡으로 반전 매력을 선보인, 본인이 잘 부르지 않던 장르를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열심히 무대를 준비한 이유정. 과연 4라운드를 향한 두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세요. 네, 조현서 씨가 6표가 나왔고요. 이유정 씨가 1표, 김현철 씨가 눌러주셨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소감부터 일단 여쭙게요. 네, 진짜 저번 1라운드 때 감정적인 표현이 살짝 부족한 것 같다고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유정님을 고른 데 가장 큰 이유가 됐었거든요. 그게 이제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김현철 씨가 이유정 씨를 선택하셨어요? 네,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물론 조윤서 씨가 이제 이 라운드를 가져가는 거는 맞는데 이유정 씨는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3라운드 때 떨어져서 집에 가서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아휴, 너는 이제 노래는 잊고 다시 다른 길을 걸어라 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유정 씨를 골랐어요. 아버님께 꼭 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머지않아 제 후배가 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아, 네. 좋은 말입니다. 예.